이거 너무 예. 잠깐만 사진을 바꿔야겠는데 이거 너무 큰데 사진이. 자, 작은 거 어디 있지? 작은 거. 여기 있네, 작은 게. 작은 걸로 바꾸고 카메라를 조금 내릴까요? 카메라를. 오이. 저 다시요. 아, 악녀님 어서 오시길 반갑습니다. 예. 악녀님, 요 컨텐츠 괜찮은 거 같나요? 아까 한 거요? 오이오이. 넘칠 뻔했어. 여기. 예. 지금 술 퍼먹는 중. 아, 여친이. 예. 자, 하면 아, 사람들 좀 있을 때 하면 재밌을 듯. 아, 그렇군요. 예. 요 콘텐츠 한번 제가 한번 살려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자, 오늘 뭐 오뎅 거러고 김 거러고 김치 거러고 여기 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후라이가 하나 얹어 있고 여기 이것은 고 유명한 백숙밥입니다. 백숙밥. 백숙한 국물에 밥을 살살 비벼 먹는 백숙밥이죠? 예. 시청자들 많이 있을 때예요. 아, 예. 고마워요. 그때도 섭외 응해 주시는 건가요? 예. 방제를 다시 넣어야 되는. 근데 이게 방송국 소개에 넣어도 들어오는데. 아, 원래 10시에 하는 건데요. 게임하느라 잊고 있었어요. 예. 콜이죠. 아, 그죠. 예, 고맙고요. 예. 햄은 뭐 깔끔하게 맛있는 것 같고요. 자, 이 밥을 좀 비벼놔야죠. 따뜻한 요거, 예. 비벼놓고, 예. 요것도 있고요. 예. 요거 뭔지 아시죠? 인삼 비슷하게 생긴, 네. 자, 요 오뎅도 일단 반찬으로 조금 먹어보고, 예. 자체 먹고, 아, 육개장이요? 저번에 둥윤아님도 그때 육개장 맛있다고 했는데, 이거 두 분이 커플 아니에요? 응? 아, 이 백숙밥은 아 너무 맛있고 예. 예,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주 먹기 적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친 들으면 저 죽음. 아, 아 미안해요. 봉알님 왜 나가신 거? 아예 없는 지금 시청자인데 떠나가시면 어떡해? 김에다가 한번 네 백숙밥에 김을 한번 콜라보. 아 이게 백숙밥이고요. 백숙밥이고 그러니까 삼계탕이죠. 삼계탕 국물에다가 이제 밥을 먹는 거죠. 네. 후라이도 좀 뜯고, 예. 자, 여기 후라이도. 그러게요, 예. 1시간 남았는데. 내가 소통을 못했나? 나름 소통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뭐 채팅창을 아까 쌍쌍님 왔을 때잘못 읽어드리긴 했으나. 시청자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러게요. 예.
아, 보이스톡을요? 아이고, 뭐, 그런, 이게 뭐, 처음 오신, 짧게, 짧게.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나가셨네? 두 분만. 고마워요. 아, 의뢰! 의뢰, 의뢰. 아, 노른자가 너무 맛있네, 후라이. 이 게임을 사람들이 좀 많을 때 해야겠네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애청자들이 봤을 땐 재밌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도 뭐 재미가 없진 않겠으나 조금 본인한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기 때문에. 자, 크로마수님 나가셨네. 아이, 별꼴이야. 조금 더 있다가지. 아, 그쵸, 그쵸. 하는 사람만 좀 재밌고, 예. 자, 아, 애청자들은 아마 조금 그 너무 자주 와가지고 제 방송에 조금 흥미를 잃은 그런 열혈들은 아마 좋아할지 몰라요. 예? 자, 한국은 김치 아닙니까? 김치도 준비했고. 근데 그뭐 악녀님은 PC 버전으로 들어왔나요? 악녀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어요. 예. 자, 가평 놀러 가요. 가평이요? 아우, 가평이 어디였지? 아, 들었는데 가평. 아, 옛날에요. 아, 그렇군요. 예. 아이, 거의 그저어 저랑 거의 또래이시기 때문에. 네네. 8년 전에 또 혹시 만났을지도 모르겠네요. 8년 전에도 제가 했었거든요. 악녀님이 조금, 네, 악녀님하고 두인나님이 많은 그, 홍보 부탁드릴게요. 아시, 자, 아, 폰이 없어요? 아. 아이, 예, 뭐, 아이, 그거는 뭐, 예, 아니, 저도 없는데, 뭐, 뭐, 악녀님 같은 경우는 형편이 안 돼서 뭐 없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예, 그리고 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과거에 그 문자 노이로제에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아. 아, 통화를 하셔서 폰으로. 아, 라이브 팡팡? 응? 아, 나는 한 적은 없는데 라이브 팡팡이라고 하니까 뭐 노래하는 방송인가? 그게 뭐 하는 게임이에요? 들어는 봤던 것 같은데. 아, 그 슈퍼스타 K 뭐 그거하고 비슷한 거군요. 예, 그 슈퍼스타 K도 뭐 게임 뭐 있지 않았나? 그게 라이브 팡팡인가요? 아, MC가 있으시고. 아, 아, 그 사람이 진행하면서. 아, 싹상님 다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기다렸어요. 쌍쌍님의 평도 한번 들어. 쌍쌍님 오늘 좀 그랬나요, 방송에? 답변이 없으시네.
자, 백인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음지성 할아버지 부탁드려요. 예. 아, 그렇군요. 아까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화할 때도 개그감이 아우 좋았어요. 예. 자, 백인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다가 들어오셨나? 얼평 보시던 카친 다 받고 있고요. 예. 아까 전에는 쪽팔려 게임도 했죠? 정모도 해요. 아, 타비제이. 예, 타비제이 정모 했었대요. 타비제이. 예. 저는 아직 못 했고요. 예. 그때 같이 해보자고. 아, 맘에 드는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메이는인가 메이를 검색을 안 해봤네. 오늘은 꼭 해봐야지, 방송 끝나고. 아, 설련양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쪽팔려 게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카드, 아, 미안합니다, 예. 카드에서 X 표시가 나온 거를 예를 들어서 뽑으면 그 사람이 복불복으로 걸려가지고 쪽팔려를 하는 걸좀 했었거든요. 아, 열흘만 해서, 아, 요즘 잘안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예. 그때 빼고는 그냥, 아무래도 너무 시청자가 많으면은 열흘밖에 좀 대화를 못할 수도 있긴 있는데, 소통을 하는 콘텐츠를 유지하는 게 좋죠, 그래도. 예. 자, 뭐, 열혈이 언제 떠날지 모르고, 팬클럽이 언제 열혈이 될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예. 배가 굉장히 고팠습니다, 여러분들. 아, 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아, 열기가 식으니까 아, 배고프네요. 먹방 보니까 배고파요. 밥 먹고 싶음. 자, 한입. 한입. 아. 예. 아픕니다. 예. 자, 이 백숙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뭐 삼계탕 먹고 나서 그 국물로다가 밥 드셔보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아, 끝내줘요. 자, 닉 변경 하셨군요. 아, 예. 메인은, 아, 악녀님의 루시데르즈로 바꾸셨나? 고 닉네임의 의미 한번, 들어봐야 될까요? 아, 옛날 게임 능력. 자, 옛날에 뭐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아했던 게임은 역시 철권이죠. 예. 아, 친구가 해주신 거. 그렇군요. 난중에 제가 그 토크 어제도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토크 배틀도 뭐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난중에 제가 인원수를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뮤로 했었는데
맞았죠. 예, 뮤요? 아, 철권. 철권에 뮤가 있어요? 뮤는 그 스트레이트 파이터 2 아니에요? 아닌가? 아, 온라인 게임. 아, 몬스터 잡는 거야. 이것도? 아우, 나오시고 왜 나오시? 정신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은지석 아버지 부탁드릴게요. 아, 왜 그래요? 예. 야, 재밌게 먹다뇨. 예? 식사하러 가셨나? 왜 자꾸 묻지? 자, 요건 뭐지? 아,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정신님, 어떻게 하시다가 들어오시게 되나요? 멘트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가 먹방을 해야겠네요. 배고프네요. 아, 예. 아, 동현님 다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예. 모바일로 오셨나? 아, 매니저 임명. 예? 불쌍해 보여서 들어왔어요. 아이, 괜찮.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먹유리님, 아, 아까 왜 나가셨어요? 예. 예, 한국 사람이죠. 예. 메이드 인 코리아. 자, 먹유리님 좀 멘트 좀 어떻게? 자, 여성이십니까? 남성이십니까? 잘생겼다. 아우, 고맙고요. 남성인가? 아, 여자예요? 아, 감사드립니다. 예. 자, 잉느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추천자 여터버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예. 자, 카친 좀 부탁드릴게요. 먹유리님. 네, 다른 분들도 가능하시면 카친 부탁드리고요. 예. 나갔네? 아, 열평이나 물속 받고 있고요. 내 찝쩍거리는 없습니다. 제 핸드폰이 없어요. 예, 태블릿하고 PC로 하는 거 있다면 찝쩍거리는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예, 카친도 안 되는 거죠? 예, 카친만 해주셔도 되긴 되는데. 뭐 그것도 불편하시다면 다음번에 해주셔야 되고요. 아, 사정이, 아, 괜찮죠. 예, 다음번에 뭐 하면 되니까. 네, 괜찮아요. 제가 혹시 가능하시다면